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4가지. 유산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위의 소화 기능 향상. 유산균은 유해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늘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한 사람들이 9가지 소화 장애 중 7가지 증상이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위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유산균을 꼭 먹어야겠죠. 저는 유산균이 장애만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좋아. 먹어야겠네요. 제가 위가 안 좋거든요. 아, 진짜?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장내 곰팡이균이 번성하고 유익한 세균이 줄어드는 상태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장내의 세균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먹어야겠죠? 네. 세 번째, 구강 건강 개선. 유산균은 위장뿐만 아니라 입안의 건강도 지킵니다. 구취나 잇몸 질환을 개선하고 치태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강, 입안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산균은 꼭 필요하다는 거. 좋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유지.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모가 먹어주면 아이도 같이 먹어주는 거가 되니까 미리 아이가 먹어두면은 면역력이 강화가 돼서 이런 질환들로부터 튼튼해질 수 있겠죠. 이상으로 네 가지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봤는데 지금이라도 꼭 빨리 교실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